Thank you.
빨아먹.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수고 갖고 갈까요? 난 시간만 해. 네, 사진이요? 사진까지 찍어. 이쁘게 안 나올 텐데. 이뻐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공연 중에 사진 찍는 거 좀 비싸요. 내가 워낙 이뻐가지고 한 번은 사진 안 찍어주면 내가. 아, 센스시네. 너 지갑 다 주실라고. 잘해요! 아, 저 뒤에 시커멓게 생긴 양반들은 잘하는지 못하니 박수도 안 치고, 뭐, 반응도 없고, 내가 여태 얘기했지만, 낮에부터 충청도 분들 왜 입이 다 붙어 있어요? 예? 밥 안 먹어요? 먹죠? 자, 앵콜 세 번 합시다. 같이. 시작! 징그럽게 말도 안 듣네. 뒤에서 한번 죽어도 안 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들게 못했을 거야. 말한, 섹스본? 뭐시라고? 뭐라고? 말 잘 안 들리네. 그 쪽박히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럼 여기로 오시죠. 내가 쌀 줄게. 우리 부자예요. 거지 이름에도 돈 잘 벌어요, 여기들. 예. 어저께까지 세상에. 첫날은 태풍 불어가지고 이제 장사를 못했고, 그 다음날은 오후에 잠깐 했는데, 어제, 오늘까지 해서, 지금 오늘 거는 이제 계산이 안 맞았네. 어제까지 해서 보니까는 5,300만 원 벌어놨더라고. 진짜로? 뭐 안 믿네? 왜 여러분 이거 짭짤해요? 이거 1,000원짜리라고 무시하면 안 돼. 3,000원짜리라고. 예. 내가 그렇게 벌면 뭐더라, 여기서 짬 사고 있었어요. 진작 저 직구석 가버렸지. 잘하지요? 그럼 박수나 주시죠. 여러분이 잘한다고 박수를 쳐야 내가 이게 신기가 올라가지고 막 날뛰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반응 없이 가만히 있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져. 그러니까 못해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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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왜 뒤에 서라고 딱 다루고 있냐고. 자, 뒤에 분들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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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킬 때하고 지랄이요. 안 시킬 때 운동해야죠. 시킬 때 하니까 얼마나 쪽팔려. 그쵸? 예. 이렇게 잘한다 하니까 또 힘입어서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리시든 다 시키면 팝송, 샹송만 빼면 내가 싹 다 합니다. 대학교로 졸업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팝송, 샹송 시키다 걸리면 나한테 죽소. 나는 이제, 아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야, 설아야, 너 아까 장사할 때 장사 잘 되던? 응? 많이 팔았어? 팔았어? 많이 팔렸어? 세상에. 봐봐라, 이 떼거지로 와 있어. 우리 사람들이 만 원씩만 흔들어도 진짜 오늘 저녁에 퇴근해도 쓰겄다. 퇴근해도 쓰러. 세상에. 근데 이렇게 있다가 내가 핏 터져라 노래를 하다가 뭐 물건 하나 딱 팔러가면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또 쓸려가더라고. 세상에. 그랬다가 또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또 노래만 또 와.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여기 각설이 우린 하나뿐이네. 각설이가 몇 팀이 들어오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구경하다가 우리가 뭐 팔잖아? 그럼 이 동네로 막 가. 막 가서 또 구경해. 거기서 옆 팔잖아? 그럼 또 밑으로 가. 가서 구경하다 세상에 왔다 갔다 왔다 언제 각설이 구경해요. 나 같으면 차라리 떳떳하게 3,000원짜리 하나 사서 먹고 도시락 케이스 딱 들고 하루 종일 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 대신 어느 품만 본다? 어떤 팀만 본다? 그렇지. 라이브 공연다. 하나 똑똑하네 세상에. 다른 팀 품바들은 가서 구경은 하되 물건은 꼭 우리 집 와서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건 다 중국산이요. 우리 건 다 국산이고. 그랬게 아셨지 엄마? 구경은 거기서 해. 물건은 여기 국산을 사셔. 못 써. 우리 것만 채워요. 네. 세상에 우리 엄마는 어쩌게 귀엽게 생기셨냐. 근데 엄마 눈 떴어? 눈 떴어? 어머 세상에. 아니 우리 엄마 어디서 이렇게 눈 떴어? 와, 나 가까이 가서 봤어. 내가 눈이 노안이었고. 엄마 눈 떴어요? 어머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엄마? 이뻐서 세상에. 우리 엄마 같아도 그려. 진짜. 나도 못생기면 정말 엄마도 못생겼어요. 근데 엄마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쵸? 아픈 데만 없으면 되는겨. 이렇게 그래야지 각설이 구경도 오시고 그러잖아. 얼마나 좋아요. 오니까 또 이렇게 이쁜 사람도 보잖아요. 그쵸? 이쁘긴 이쁘죠? 예, 노래도 잘하고. 예,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엄청 못생겼다 우리 엄마. 나도 못생겼지. 못생긴 거 하나 또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지랄 맞고 이쪽 보겠습니다. 저쪽은 다 청이 팬이요. 그러니까 내 팬은 하나도 없어. 다 이쪽이 싹 내 팬이요 생각하고. 내가 오늘 저녁 여기만 보고 열심히 노래하려고 박수 막 치셔. 예. 예. 근데 나 뭔 노래 할게라 엉청해갖고 나 뭔 노래 할지도 모르네. 니 저기 하나 줘보셔.
어머나 그러네. 내가 파란색을 입었네. 세상에. 아이고 나 제일 싫어하는 파란색은. 우리 엄마 계시니까 내가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노래 물새 한 마리 영상강 처녀 이런 거 해드릴까? 안 좋아요? 신세대 엄마들이야 또 보릿고개 안동 혹시 보릿고개 안동 좀 시키지 마시죠. 그 노래는 우리 강대마다 불러가지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싶어 진짜 안동역.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 안동역에 뭐 무릎까지 이렇게 눈이 야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왜 노래 가사가 그럴까? 그러면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걸 괴산역을 해서 나도 한번 안동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괜찮지요? 나 또 진성 가수보다는 못해도 노래는 잘해요. 엄마 배운 집 짱심의 기록 들어가요. 안동역에서 빨리 주시오. 좋다. 났어요? 여자들 나를 안 좋아해. 왜 그런? 좋아해요? 그럼 나 내 내 안 들어도 못 뽑았잖아. 그래 나한테 미쳐갖고 왔구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못 쓰네. 남자를 좋아해야지. 고로 나는 82살 못 기릴수도 그래도 아직까지 남자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가는 모르지만 언제 결혼을 한번 해보고 줄까? 엊그저께 만난 사람 죽어버려갖고 아직까지 냉동실 열려놨단 게 언제나 장사를 치려나
장례비용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냉동실 보관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유, 저 3천원짜리 팔았고 언제 그걸 치울까? 아유, 장례 치지 말고 그냥 모른다 해버렸었다. 내 짝꿍도 아닌데. 뭔 다느라고 니 둘이 싸우냐? 니 둘이 사귀냐? 사겨? 이것들이 아침마다 그냥 둘이 막 사귄가 봐. 밥도 빨아먹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잘하지요? 네. 제가 저기로 돈 받으러 갔더니 뭐 시킨 줄 알아요? 청이팬이? 서울 구경. 서울 구경을 시키더라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양같이 귀신처럼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내가 서울 구경 그런가 하게 생겼어요? 하지 말, 네, 이미지 버리죠. 네. 그래도, 내가 늘 얘기했을 텐데요. 저한테 이미 들어온 돈은 절대로 나가는 법이 없다고. 우리 단장님 또한 나한테 나를 포기한 사람이네. 우리 식구 중에서. 아, 절대 두둑봉 안 했어. 내 두둑봉 안 했어. 그럼 우리 엄마는 왜 또. 그거 주시오. 세상 나도 한번 그건 받아봅시다. 1점만, 1절만 드시오. 나는 만원 받으면 1절, 2만원 받으면 2절이야. 막 분명히 낮에 얘기했을게. 못 알아듣나. 시몰양감 정타는 기차놀이라. 세상에. 기차가 빵꾸도 안 난가? 내 세상에 태어났고 이 나이 먹도록 그 노래는 처음 불러봐요. 근데 사실 그 노래 몰라요. 대충 부르다 말지 뭐. 여보세요? 장동건 씨. 들어가요. 박수 치시오. 경례. 관계로 아무 노래나 시켜도 다 합니다. 대신에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팝송이나 상송 시키면 죽는다고. 그것만 빼고 싶도록. 언니는 웃으려면 웃음을 해야 돼. 막 웃어보시죠 그냥. 오랜만에 그게 힘들어. 그냥 웃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겨. 여기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셔서 박수 치시면 막 즐기시면 돼. 그래야 벽이 쌩 날아가네. 안 그러면은 집에 갈 때 막 욕하고 간다. 가을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이 이 언니들처럼 이렇게 즐기시면 돼. 아따 난 돈 어디 갔냐 장동건 씨. 내가 노래를 너무 잘 기다려 불었나 보다. 거기에서 숨어오기네.
아유, 나 또 세상에 사다, 이건. 그 놈이 시키는 바람에 내가 뭔 놈을 할 줄 잊어버렸잖아. 저 애가 시켰어요? 둘이 친구예요? 염려가 많아 보이네. 아유, 다른 놈이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뭔 놈을 아까 놈 적어놨는데, 그거 적어놓은 거를 내 화장품 가방에 담아놔갖고 없어져 버렸어. 나 멍청해갖고. 어머나, 뭔 웃음소리가 저러냐? 이거네. 아, 내 거냐? 나 이제 멍청해갖고 이거 보고 할라요? 이거, 왜 그냥. 내가 노안이어갖고 잘 안 보여. 이러고 봐야지. 연모를 기술골에서 한번 우리 다 좋아하시니까 그 가보도록 합시다. 연모.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오죽하면. 세상에 내가 또 이 얘기하네. 이렇게 계시다가 신나서 노시다가 뭐 팔면 싹 가.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뭐 팔지 않고 정신줄 놔두고 놀라고. 내가 오늘은 진짜 돈 안 벌라요. 왜냐면 아까 벌어놨다겠죠? 5,300만원. 그거 쓰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시죠. 확 붙들어 매고. 자, 연모 디스코에서 준비됐으면 그러고 있어. 어차피 나한테 반했으면 돈을 다 줘버리든지 해버려야지. 시상해. 지갑이 아까 보니까 돈 많더만. 응? 지갑 좀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나 데려가려고 그러지라. 나 데려가려고. 응? 어디? 기다리시오. 내가 그 지갑이 얼마든가 보고 따라갈게. 감사합니다. 예?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많이 변했다.
이렇게 망가질 줄은 내가 어찌 알았 거냐. 이상해. 우리 식구들이 떼거지로 많아갖고 숫자가 8명이냐 7명? 7명인데 내가 굳이 누구라고 얘기 굳이 안 해요. 누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딱 하나 한 사람 내일모레 눈깔 빠질 사람 하나 딱 있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재밌죠? 예. 예! 아니 언제 이쪽 있다 이쪽으로 왔대요? 예, 안 보여서 그러고 우리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돈 주는 줄 알고. 세상에 막 뭔 일이 돼. 줄 서라 줄 서. 서라고 나한테 반했나 보다. 아니네 물건 사러 왔네. 나는 주시고 서라는 물건값을 주시고. 예, 감사드려요. 어쨌든가 저쨌든가 예, 한눈 팔지 마시고 가시는 걸 무사히 들어가시고 가시다가 여자 꼬글랑 그냥 안 본 척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지? 사장님 눈에는 가을이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가셔서 부인하고 이혼하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 눈이 엄청 밝고. 예, 감사드려. 네? 뭐, 딴 따라요? 하필도 그 노래는 모르네. 아, 짠짜라? 장윤정 씨의 짠짜라? 송의 짠짜라? 나는 개인적으로 송혜 선생님하고 안 친해요. 내가 장윤정 씨하고는 친한데. 아, 내가 사실 혹시 그 니미조와 부르시는 이수진 씨 아세요? 가수? 아세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분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더라고. 진짜 여기 진짜 왔어요. 내가 그분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오늘 인사차 정말 오셨어. 정말로 내가 거짓말 한번 물어봐. 진짜 오셨죠? 예. 근데 얼굴은 내가 더 이쁘더라고. 뭐 비웃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연예인보다 이쁠 수가 있겠어요? 안 이뻐요. 예? 소미 오메 모델라 그 먼데 가서 돈을 흔들고 지랄하고 했을 거 아니니? 나 모델라 했냐? 마이크 좀 잡아줘 보시오. 비켜보시오. 어디가 그랬지? 이리 오시오. 예? 곰이요? 예. 곰배령. 저기 원래 가사가 다섯 글자에서 5만원 받았을 텐데 세 글자에서 3만원 받았구나. 곰배령. 곰배령 하나 기억하네요. 지금부터 노래 긴 것만 시키죠. 한 글자에 만원씩 주면 세상에 떼도 벌었을 텐데 세 글자에가 하필 3만원 받았구나. 예? 누가 불렀어요? 나 부르지 마시오. 깜짝깜짝 놀랐다 했어. 곰배령 노래 하나.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어면 어디냐? 색깔 좀 틀린 것 같다. 왜냐면 다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으려면 뭔 소리를 못 하겠어. 내가 80불이라 내일모레 눈깔 빠지라 이렇게 별소리를 당하고 있네 세상에. 곰배령 노래 신청하시러 할아버지. 자 들어와요. 곰배령 갑시다.
나는 춤을 배운 적이 없어. 워낙 몸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부채도 피고 내 마음대로 하여. 워낙 뻔뻔스러워가지고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마치 배운 것처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진짜 배운 적 없어요. 내 마음대로 추는 거요. 이게 내 마음대로 추는 게 최고지 뭐. 네, 배워서 치면 더 어렵더라고. 왜냐면 순서를 외워야 되니까. 근데 내가 머리가 워낙 멍청해서 순서를 절대로 못 외워보더라고. 하다가 하다가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추고 있어요. 네, 아까 우리 애인이 아까 어디 있었지? 우리 애인을 위해서 내가 도련님 노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리워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막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왔으니까 우리 애인을 위해서 도련님 노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누가 힙? 그래도 어디 듣던 육파랑 둘인데? 예, 조카가 화장을 지우는 여자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하트하트하고 그 몸이 한 사람이 안 오니까 또 저분이 그냥 맨날 근데 하트하트 그분이 안 오신대요.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던데 예. 그분이 와야 내가 하트하트하트 할 텐데 나이 먹어서 또 그 춤추기도 그렇고 자, 도련님하고 화장을 지우는 여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지우는 여자는 조금 템포를 땡겨주셔요. 응. 자, 갑시다. 도련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좋네! 좋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앵콜이에요? 가라죠? 세상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도 하나 찍으시오. 그럼 날 버린 남자 4등. 네. 오늘 노래가 바뀌었네. 날 버린 남자 4등.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째 나 우물 내리 갈 수 있어. 우리 우물 당장에 제가 올라가 있으면 쓰겄어? 그거 줘보시오. 라이트를 켜줘보시오. 껌껌한 게 안 보이게 어디서 돈 주고 가야 돼. 봐봐. 혹시 돈 넣는 사람 빨리 흔드시오. 껌껌한 게 안 보여. 내가 눈이 있어. 너 아냐 갖고. 깜짝 놀래. 카메라 제가 손드니까 내가 돈 주느라고. 어디? 어디? 누가 나 돈 주느라고 손드렸어? 어머, 세상에. 봐봐. 남자는 말합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요? 너 봐봐. 프리스 누가 니까 눈이 보이잖아.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무섭게 보여, 눈을 좀. 없어? 여기 왜 없어? 어디? 없죠, 이제 그만.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요? 머리고개요? 네, 나 머리가 나빠. 하면서 수술을 해오야 돼. 어디? 지나가라고 가볍게 줘야지. 80살 먹어도 이제 꼬불고 있네. 어머나, 세상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돈 없어? 여기까지 왔는지? 돈 없는 사람하고 절대 같이 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웃다고 하지, 웃다고. 내가 이런 돈만 밝힌다 하지. 세상에, 돈 밝히면. 자, 저렇게 뒤에 가니까 노래를 시키시는데 뭐를 시켰냐면 아이 저기 아니 아이주얼 아니었어요. 날버린 남자고 하등 그 다음에 남자는 말한다고 보릿고개 접었어요? 시끄러! 어딘가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는지 시끄러! 조용해. 반사님 집어서 하도록. 하나 더 주시오. 얼른 흔들라고. 청주서 오셨어요? 나보려고 하시오? 왔다. 아니 청주까지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오오오오. 아이 인기는 좀 식을 줄을 모르니 어쩌면 좋을까. 이쪽에 팬들 봐봐. 다 웃고 계시잖아.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언니는 입을 딱 다물어보네. 웃으실 때 살짝 웃으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 해도 된다. 자, 제일 느린 노래는 제일 나중에 주시고 순서대로 한번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팬님들은 자리를 아더니 명당 자리를 잡았어. 근데 내가 늘 누가 그 얘기도 하지 말라 하더라 나한테. 아, 내 멘트 갖고 내가 하는데 왜 지랄이야. 잘 아시죠? 여기는 얼만가? 그렇지. 네, 만원. 만원 내줘. 언니도 만원 내고. 그래서 상관없어. 돈은 니도 내 돈이요. 주머니 딴 주머니 차잖아. 부부라고 같이 절대 돈 안 차요. 여기도 내줘. 왜냐면 내 자리 만원짜리 앉아서 거기 길을 딱 막고 있을게. 내야지. 그래야지. 예? 내가 깔았죠. 그렇죠. 내가 깔았죠. 고맙습니다. 대신에 내가 열심히 해드릴게. 좀 10kg 갖고 있는 진짜 키가 작아 갖고. 여기 다리 난 사람 2만원. 야, 또 두 배로 팔아먹는 거, 두 배로 팔아먹는 거. 역시 청이 팬들 똑똑해. 만원에 저기 하고. 자, 준비됐으면. 나는 또 대신에 엄청 예의가 바르고 인사하는 건 이것들하고 또 틀려. 얘네는 자 갑시다 이러잖아요. 나는 얼마나 예의가 바른가 봐. 배운 집 자신 맺기로.
이제 많이 왔을까? 세상에 많이 왔네. 그러지 말고 나가 시방보는 하나 파는 게 만 원짜리 좋게 얘기할 때 주머니 손 넣고 꺼내 건드시오. 나 성질이 아주 난 뭐 하나 팔아도 돼요? 왜 그냥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맨날 노래방 하고 있으면 뭐 먹고 산다요? 손가락 빨고 살까? 응? 내가 재밌게 해주제 인자와갖고 그려. 나 여태 재밌겠는데 봐봐 눈깔 빠지게 하고 있잖아 땅벌 부르면서 그래도 간다 안 사셔도 되는데 가지 마세요. 사람 속에 장사가 된다고 그냥 필요하신 분만 사시면 돼. 우리는 강매는 없습니다. 강매는 없어. 칫솔 줘. 칫솔하고 치아. 다 여러분 거지 공연을 하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어.
여기 만오치. 여기 서라한테 여기 만오치. 서라 여기 만오치. 치약 갖고 오래. 목 다 쉰다 우리 청이. 그렇지. 후레쉬를 붙여줘. 허야야 누나한테 갖다 주고 해야지. 그렇지. 자 보약 같은 친구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자 갑시다. 가운데
서지호 여기서 먼저 주시죠. 다 팔았어 투마. 어 조심해서 와. 나는 네가 움직이면 폭탄이야. 무섭다. 쟤 좀 잡아주시오. 잡아줘. 예, 그래. 잡아줘야 돼. 그렇지. 움직이는 폭탄이요. 자, 언니가 노래를 할 거야. 예, 고생했어. 자, 서지호 여기 하나 주세요. 예, 여기 볼게요. 좋다! 차라리 끼시오. 제가 실수를 했네. 실수를
그랬어. 이거는 잘생겼으면 한번 꼬셔보려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어. 아, 나도 못생겼는데 또 이세가 태어나면 이렇게 생기면 어쩌만다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는 쭉 89살로 이거 죽을래요. 미운 사랑이요? 그러면 노래가 막 밀려있는데 큰일 났네. 파동도 해야 되고 미운 사랑도 해야 되고 남자는 말한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기다릴 수 있죠. 나는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숨 딱 쉬고 호흡 크게 하시고 하시고 쉬고 파동부터 이제 순서대로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진기 화장 들어갑니다.
제발 우리 거지들도 좀 적선 좀 하시죠. 적선 좀 해. 예? 물건도 안 사고 그러니까 그냥 노래 잘한다 싶으면 그냥 만원짜리 하나씩 흔들어요. 아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왜? 나는 물건 팔 걱정하는 좋고 여러분은 내가 물건 팔아올까봐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 해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도 상도합시다. 예? 자, 지금부터 노래 잘하면 무조건 만원씩 흔드시죠. 예? 아셨죠? 제가 말하는 거 봐봐. 이제 남자는 말합니다. 아 이거 똥 싸는 노래 하네 진짜. 큰일 났네. 그러면 뭐 꿈에 본 내고향 불러드릴까?
그만큼 좋아하시고. 그게 내가 신청을 했잖요, 동생. 아, 이제. 시킬 때 안 하고 꼭 뒤에서 치자고. 예? 뭐 시작할요? 나 그거 몰라. 보시래요? 번지 없는 주방! 하필 누가 시키냐? 꾸미본 내 고향 뭐 두만강 이런 거 시키라 했잖아. 꾸미본 내 고향 좋아요? 네, 그걸로 해드릴게 동생. 네. 뭔 지랄 맞고 아직까지 썸으로 뛰고 있을까? 네? 둘이 친구요? 눈이 부셔갖고 아유 그럼 쓰고 있어야지. 세상에 이 미모가 또 눈이 부셔갖고 썸으로 뛰고 있다네. 그럼 쭉 쓰고 있으시죠. 밤새도록. 예. 이 미모는 어딜 가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도 분나가지고 바짝바짝바짝바짝 분나가지고. 아니 꿈해본 내 거야? 동생 누나가 볼 텐데 박수 쳐해. 내가 얼마나 스피드가 빠른. 예? 무엇이 나겠어요? 잘 보시오. 우리 청이가 돈을 잘 주소가요. 돈이 다 빠졌어? 어디로? 안 빠졌구만. 자, 동생, 누나 노래하네. 박수 치게. 꿈에만 내 거야. 오케이, 땡큐. 내가 8천 치고 들어서 박수 안 나. 신발이 어지간히 좀 비싼 거. 저런 거 팔았건 안아주지 싶다며. 시장에서 13,000원짜리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거 가지고 있다. 우리는 팔자를 피는 거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여기서 돈만 하나 딱 잡아.
그래갖고 매달려. 만약에 부인이 있걸랑 반드시 이혼을 시켜. 우리가 팔자야. 그렇지,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고. 세상에. 눈만 뜨면 늙장사를 하니 어쩌면 좋아. 여러분, 우리만 보면 도망가. 너랑 마무리만 들고 도망가네, 세상에. 오빠가 시체가 뭐 있죠? 아, 미운 사랑. 그리고 댄스 버전, 밀치밀려. 그러면은, 내가 노래하고 있으니까, 박수 치니라 얼마나 배고파요, 힘들고. 당 떨어져갖고, 그쵸? 네. 나는 이제 물건 안 파요. 그러니까 5,000원씩만 쓰셔. 여기 주머니 5,000원씩 꺼내갖고, 옷 두 개에 5,000원, 누룽지 두 개에 5,000원.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 할 테니까. 언니가 속상하니까 저승으로 먼저, 예. 그렇지. 저승으로 먼저 가버리려. 세상에. 얼마나 속속이었고. 못생겼고. 속은 어지게 생겼구만. 그 여자도 속을 쪼개면 못 써. 딱딱한 밥도 얻어먹으려면 젊었을 때 잘해야지. 젊었을 때. 여자한테. 맞지요? 두 분이 아무래도 뭔 사이인가 봐. 선글라스 딱 띄고. 뭐라고 하기는 해. 누나가 노래 잘했어? 그럼 박수를 쳐야지. 박수를 쳐야지. 아유, 세상에.
안 그래도 시커먼 내가 악령까지 시커먼 내가 코스튬까지 시커멓게 나갖고 우리 동네 동친구가 밥은 오드로 들어가요. 역시 크냐고 제대로 들어가나 밥이 오드로 여기 수염이 다 묶게 생겼네. 그러면 전쟁 나면 여기다 붙여놨다가 먹으면 쓰겠네. 전쟁 딱 나가려면 여기다 붙여놨다가 여기 도다지 와? 아까도 왔었어? 동생 누나 보러 왔었어? 못 들어와 여기로 먹을 거 있다고 내가 얘기했을 텐데 아직 소문 못 들었구만 동생. 내가 또 한 번 얘기했을 텐데 이 못 들은 동생을 위해서 지금 한다 하더니 여기는 만 원, 2만 원, 여기 3만 원 딱 여기 와갖고 나하고 앞서 하면 5만 원 그때가 박수 한번 쳐봐야 내가 분명히 했어요. 5만 원, 네. 5만 원 근데 지금 나랑 악수를 안 했네. 3만 원까지 안 그랬네. 일단 3만 원을 주시오. 3만 원 줘.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케이 내버리면 니가 와 니가 와 내가 생긴 거 봐라 어디 가게 생겼나 니가 이리 와 니가 여기까지 왔잖아 3만 원까지 빨리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나 노래 안 해줘 이리 와 3만 원까지 와 너가 저렇게 말 안 들게 엄마가 언니가 죽어버렸지 그래 내가 간다 노래 한 잔 드릴까요? 노래 한 잔 드리죠?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원래는 이마를 홀라다 땄었는데 내가 이제 원래는 칠공주가 대장이었어요. 깻잎머리 옛날에 유행한 거 아시죠? 깻잎머리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오늘 다 망가지네. 애정이 꽃피던 시절 그 나이에 애정이 꽃피었어요. 꿈도 크시다. 나처럼 빨리 접으시오. 애정이 꽃 절대 안 피게 생겼어 보니까. 그래서 또 젊어 보이려고 빨간색 티에다가 또 선글라스 끼고 하고 못생겨갖고 시키는 건 또 애정이 꽃피던 시절 시키고 그러면 내가 여기 보고 하나 해줄게. 애정이 꽃피는 시절 하나 주시오. 죽기 전에 소원 들어줘야지, 그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시오. 애정이 꽃피는 시절. 박수 치면서 갈까요?
그래, 색소폰 불러드려야지. 아까 그 옛날에 신청하신 분 계시죠? 옛날에, 예. 네. 네, 옛날에, 예. 네, 이건 거지보다 말이 더 많이 어쩌면 좋아, 이거. 내가 괜히 말 시켜갖고, 이제. 동생이 안 되냐, 안 되냐, 일로 와 또 노래 불러줄게요, 예. 네, 가만히 계시면 또 불러드립니다, 예. 자, 옛날에 하나, 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예. 자, 소폰 반장님 댄스 드시다.
당신 세상에 난 그 노래를 모르는지. 내가, 예? 여자 일생. 근데 왜 이렇게 언니가 시켰어요? 여자 일생? 아, 되지요. 내가 얘기했잖아, 컴퓨터라고. 내일은 해가 뜬다고 하고 난 그 노래는 모르고 있다가 11시에 배워갖고 내가 지금 첫 스타트로 제일 먼저 1번 타자로 헤드를 하겠습니다. 돈은 받았으니까 괜찮아. 돈 안 받은 문제인데 돈은 받았으니까. 네. 여자의 일생을 그럼 온곡으로 해드려요? 천천히 해드려요? 아니 디스코로 해드려요? 디스코로? 바로 그걸. 원곡으로? 원곡의 이미자 스타일로? 그게 아니라 주날 먹고 돈 주면 내가 한 사먹을 텐데 꼭 이런 거 갖다 주겠어. 돈을 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먹지. 야,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2,000원? 야, 4,000원에 파갖고 와. 돌아보나 들어서 4,000원에 파갖고 와. 그러니까 예? 5,000원? 근데 5,000원이에요? 뭐라고? 성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나 먹으라고 줬잖아요. 참 어디 혼자 몸매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저걸 팔았고 더 많이 사서 여기 있는 거 다 같이 나눈 거라고 그러지. 내 입만 이기고 여기 다 저긴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몰라. 이쁜 것이 머리까지 똑똑해 하고 큰일 났네. 뭐시하고? 누가 안 이쁘다고 그랬어? 영, 뭐라고? 이쁘다고. 아니, 너지, 막, 베트남 말로 여뻐, 여뻐. 아, 그래요? 한 잔 해쉬요? 그렇지. 저게 술의, 술의 이력이네, 술의 이력. 그렇지. 술의 힘! 여자 일생! 디스코로! 오케이. 근데 저, 엄마? 그래, 1절은 그러면 엄마? 2절은 디스코로 갈게요. 오케이. 근데 이쪽에 계신 분은 다 배우신 분들인가 봐. 다 영어로 얘기하네.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바릴. 회사는 나의 나와바리. 나와바리. 제가 볼 때는 여기 다 바보요. 입으로 다 이게 올라오잖아요. 손이 말대로. 바보요. 그럼 이 시간에 와 있지. 시방이나. 시끄러워. 여자 일생 갑시다. 박수 치시오. 박수 쳐. 슬로우 슬로우 킥킥. 아이고 이거 뭔 일인가 싶어. 아이고 맞아 아무네.
내가 차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어. 왜냐면 배우집 자식이라 말을 좀 걸러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끼리끼리 놀고 있네. 진짜 끼리끼리야. 아니 지금 못 받을 걸 내가 차마 못 볼 걸 보고 봐. 뭐시 뻥튀기 던지네. 난 돈 던지자고 얼른 주소로 가려고 했고 5천짜리. 그냥 웃자고 한 소리 이렇게 거기에 막 소리를 내면 안 돼. 우리 충청도 분들은 조금 이게 답이 늦게 와. 웃긴 웃어. 이따가 한참 살아니까 자기 욕을 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승질을 부려.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언니. 웃자고 한 소리 이렇게 노여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웃지. 여기 웃지. 어디 웃었대. 근데, 예? 예. 여기요. 허풍과 진생. 예, 해드리겠습니다. 내 맘이지. 막 이쁘게 생긴, 이쁘게 생긴 걸 어쩌라고. 소풍 같은 인생. 자기 잡으셨구만, 이제.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저렇게 못생긴 사람도 여자한테 인기가 있구나, 라는 걸 내가 오늘 진짜 배웠네, 배웠어. 야, 세상에. 선명한 모습은 더 깜짝 놀랄 텐데, 저것도 그나마 끼고 있어서 그냥, 눈이 안 보이지, 그냥. 못난이 오청사가 놀고 있는 오청사가 끼리끼리.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언니는 좀 키하고 크니까 좀 낫어. 세상에 딸딸딱 해하고 그냥 넷이서 벌써 춤도 아니야. 뭘 그런 춤도 있어. 카바레 가보지도 않았나 봐. 왜? 막춤 하면 나지. 막춤의 대가. 나 막춤의 대가요. 못 봤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참아야지. 여기서 망가지면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여태 망가졌는데 또 망가져볼까 그럼? 망가지니까 돈이 나오긴 나오더라. 소풍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이 이 소풍 같은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가사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언니, 소풍 같은 인생 들어갑니다. 들어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예. 제가 이제 대통령님 보러 막 끊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봐. 돈 주신 분들 다 남자요. 여자들 날 짓불도 안 좋아해. 왜냐면 내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두려워한다니까. 내가 옆으로 뭐 성형을 해오든지 해야지. 진짜 못생기지. 예, 그래요. 내가 나는 구취를 모르는 구취를 주냐. 왜냐면 난 영어밖에 몰라. 레디슨 체리맨 땡큐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있어 나와봐요. 있어요? 저랑 영어로 대화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 제가 영어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로 해요? 그렇지, 아니 영어로. 영어로다가 대화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막 내가 할 얘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 땡큐! 하라 했더니 겨우 대부르고 있어.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이걸 왜 들고 서 있냐면은 이제 그 서울에서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무명 생활, 가수는 아니에요. 무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요양 같은 데 봉사 공연을 많이 노래로 해드리고 했는데 또 이분도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대. 가수 성채님이라고. 예, 그분이 이제 제 시간이 좀 짧은 시간에 잠깐 나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노래, 박우철 씨의 연모 노래 한 곡만 이렇게 여기 올라오셔서 할 거니까 나오시면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가수 성채님 여기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근데 기분 나쁘게 나보다 더 이쁘네. 힘을 놓지 나를 덮고. 자 제가 잠깐 드렸는데 여기 소개 인사하시고 노래 하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청계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왔다가 가을 폼파가 유명하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가수 활동하고요. 또 댄스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성채 치면 저에 대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함께 노래해요. 감사합니다. 영모. 아는 분 같이 박수 치면서 노래합시다.
거지여가지고 노래도 못하고 귀가 딱 죽어버렸어요. 네, 진짜. 네. 가수가 그래서 나는 가수는 아니어도 거지가 이러면 잘할 걸. 네, 우리 이제 저는 이제 하나만 하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또 첨가 나와서 또 같이 여러분하고 또 흥겹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 그지박. 예? 네? 제가 혹시 신청인데 안 불러도 될 일 없죠? 예? 네? 사실은 내가 그거를 배워갖고 하려고. 네, 정확하게. 네, 내일 진짜 해드릴게요. 없어요? 그러면 청양에서 리격션 뭐예요? 네. 아, 해룡포 잊어버렸어. 그래. 네? 도련님 그럼 두고 갈게요. 잊어버렸어. 치밀어야지. 혹시 또 돈 주시고 신청했는데 안, 제가 안 해주고 있으면. 네, 청양에서 우리 언니는 이해시도 많고 해룡포 하나 찍고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받지 말고 도련님하고 들어갔자. 오늘 청이 준비해. 그 집앞 바꿔? 도련님에서 그 집앞으로 바꿔? 그래요? 그럼 그 집앞으로 바꿔. 해룡포 하나 하고 그냥 가자. 고시
제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 또 제 뒤에 우리 신세대 품바 글로벌 품바 청이가 나오니까 가시지 마시고 사랑하고 박수 많이 주세요. 아셨죠? 저는 가을의 품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